준비하다, 익숙해지다, 습득하다, 받아들이다. 조건이 제자입니다. 첫째는 순응하는 거예요. 순응이 뭐냐?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. 한번 해봐. 예수님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민수기에 말씀하셨어. 그 다음에 준비하다. 언제 오다가 내릴지 모르니까 제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. 가자 하면 쫓아가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익숙해지다.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. 다른 것이 아닙니다. 내 뜻 버리고 예수님 뜻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.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사건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.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사건이 나타나도 거기에 막 찔찔매는 거예요. 왜요? 믿음이라는 모터가 발동을 안 하니까요. 믿음이 아직까지도 내 가슴에 추상명사로 있는 거예요. 추상명사는 모양이 없어요. 추상해져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뭐 설명하다가 고집부려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가는 거예요. 믿음은 여러분 추상명사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통명사로 와야 돼요. 보통명사는 뭐예요? 누구든지 보면은 책상 가면은 떠오르잖아요. 일반적으로 보면 물건이 제작화된 거는.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는 것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. 이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습득하다. 자꾸 습득하는 것은 내 기술로 믿음을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.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